전부 쏟아부으면 모든 걸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대한민국 해군이 궁극의 무기 끝판왕 합동화력함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일단 합동화력함이라는 이름에서부터 강력한 파워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화력을 한 번에 투사해 적의 지상 목표물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 함정인 합동화력함이 얼마 전 실전 배치를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지나친 화력 투사 수단을 보유하면 쓸데없이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현실에선 우리가 쓸데없이 주변국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주변국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은 지금 현재도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위시해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동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로 떠오르는 중인데요. 이런 화약고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우리도 강력한 화력 투사 수단을 갖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군은 상당한 수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발사대는 부족한 편입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탄약은 많은데 총기가 부족해서 강력한 화력을 짧은 시간 동안 대량으로 전개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안으로 공군의 F-15K에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 두 대를 장착해 발사할 수도 있지만 F-15K의 보유 대수는 60여 대밖에 안 돼서 수백 개 달하는 적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이 전력화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 일컬어지는 합동화력함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어떤 국가도 보유한 적이 없는 상상 속의 무기체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해군이 합동화력함 건조기에게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군은 지난 11일 합동화력함 개념 설계를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조 절차에 돌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합동화력함의 개념 설계 연구 영역 우선 협상 대상자는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올해 안에 합동화력함의 크기와 형태, 탑재 미사일에 관련된 무장 등 ROC, 즉 작전 요구 성능에 따라 개념 설계가 진행되고 개념 설계가 끝나면 2024년 중기 전력 소요로 전환됩니다.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 선행 연구, 소요 검증,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까지 완료되면 실질적인 건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은 일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장기 신규 소요로 정해진 계획이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5년 내 가시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036년까지 전력화를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합동화력함은 이름처럼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이 계획한 대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전력화까지 성공하면 대한민국 해군은 역사상 유례없는 파괴력을 지닌 극강의 함정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는 2차 대전 이전에 바다에서 위용을 자랑했던 거함거포 같은 한 척의 전함만으로 해전의 향방을 결정짓는 시대는 아닙니다. 각각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함정들이 적재적소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대 해군의 기본적인 함정 운용 전략입니다. 하지만 가공할 화력을 전개해 목표 지역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합동화력함이 현실에 등장한다면 과거의 거함거포 전함처럼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상미사일 발사대와 공군기지는 적의 1차 목표이자 고정타깃이기 때문에 공격에 취약점이 발생하지만 합동화력함은 해상에서 계속 이동하고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포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또한 합동화력함에는 공격용 함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경어뢰와 근접방어무기체계 등 어느 정도의 자체 방어 능력도 갖출 예정입니다. 또 하나 기대할 만한 것은 합동화력함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함께 탑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정에서 지상을 공격할 때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발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아 명중률이 뛰어나지만 파괴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적의 방공망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속도가 아음속에 머무르는 순항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요격당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합동화력함에 탑재되면 순항미사일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위로 발사됐다가 아래로 낙하하는 방식이라 속도도 빠르고 파괴력도 강해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몇 배로 상승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술에게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외교적 이유로 핵을 보유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합동화력함의 최대 단점으로 손꼽히는 취약한 방어력도 종내에는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모함이 단독으로 작전을 할 수 없어서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과 전단을 구상해 호위를 받는 것처럼 합동화력함 역시 항모전단에 포함돼 다른 함정들의 호위를 받는다면 방어력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합동화력함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은 척당 5조 원에 달하는 만재 2만 톤급 이지스함의 건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샌안토니오급 LPD를 이지스함의 형상으로 개정 군함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군함에는 무려 200발이 넘는 각종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대지 미사일이 추가된다는 건데요. 최근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다로 쏘는 미사일이 언제 일본으로 향할지 모르며 만약 일본 본토에 떨어지면 현재 일본의 능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대함 순항미사일을 개조해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무기를 빠르게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함대지 미사일은 일본이 만드는 괴물 이지스함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나선 일본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괴물 이지스함에 함대지 순항미사일에 이어 함대지 탄도미사일 역시 탑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일본이 아무리 미국에 휘둘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미중전쟁의 결과로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거나 미국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상실하는 순간 일본은 미국의 암묵적 용인하에 그동안 키워온 해군력으로 한국을 노릴 것입니다. 군사력이 곧 국제적인 영향력을 상징하는 지금 상당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합동화력함이나 현재 우리 해군의 전력으로 일본의 괴물 이지스함을 막는다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현재 우리 해군이 가진 군함 중 가장 강력한 군함인 만재 1800톤급 정조대왕함은 미사일 탑재량 88발, 스파이-1D 레이더를 탑재, 만재 22,000톤, 미사일 탑재량 200여발, 스파이-7 레이더 탑재로 알려진 일본의 괴물 이지스함에 밀립니다. 그리고 합동화력함 역시 지상 표적을 상대로는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만 이지스함처럼 함대공 능력이 강력한 데다 이동 능력까지 갖춘 군함을 상대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해군의 건조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대구급 호위함에 이어 FFX-3, FFX-4 호위함을 건조한 뒤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를 건조해 구형군함을 대체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늦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본은 2027년부터 2028년 사이에 괴물 이지스함을 전력화해 우리보다 한 발 앞선 해군력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KDDX의 건조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함이 붕어빵도 아니고 그리 쉽게 건조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행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연구진은 조기 양산을 위해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KF-21 보라매인데요. 한국의 미들급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순조로운 개발 덕에 양산형인 블럭1의 생산 일정을 무려 6개월 앞당긴 상태입니다. 2000년대 초반 개발 발표가 이뤄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제 개발 기간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걸 따져보면 기술적으로 정말 위대한 업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보람의 개발은 기술적으로 군함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레이더 때문인데요. 순수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한 KF-21이
양산 일정을 6개월 당겼다는 건 전투기 레벨의 A사 레이더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군함에 쓰일 A사 레이더를 만들 기반이 갖춰졌다는 뜻인데요. 이 덕에 한국의 종합적인 군사기술력이 예정보다 빠르게 향상되었으며 KDDX 개발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군 역시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KDDX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KDDX-S1 엔진이 LM2500 엔진이라는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LM2500 엔진은 우리 군의 여러 군함이 사용하고 있으며 꾸준히 성능이 개선된 개량형이 나오고 있는 베스트셀러 엔진입니다. 대구급에서 롤스로이스사의 MT-30 엔진을 사용하다가 낭패를 본 해군이 믿을 수 있고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으로 빠르게 도입이 가능한 LM2500을 고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달리 말하면 군이 KDDX의 건조를 앞당길 수 있도록 LM2500 엔진을 골랐다는 풀이로 가능해집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개발 속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시 KF-21을 보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또한 기본이 되는 엔진이 바뀌지 않는다면 최근 유행하는 통합전기추진체계 IFEP를 도입하더라도 개발기한 내 군함을 건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KDDX 개발과 더불어 합동화력함의 개발까지 출발선상에 오름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층 더 강한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떤 국가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합동화력함을 과연 대한민국이 성공시킬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정에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결과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에 더 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KDDX 구축함과 합동화력함이 함께 작전을 펼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